제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 소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2차선 도로에 아주 길게 붙어있는, 그래서 분할하기도 상당히 좋은, 네, 그러면서도 면적도 아주 적당한 깔끔한 그런 토지를 하나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가 되겠습니다. 한림읍 귀덕리는 시내권에서부터 쫙 오기 시작하면 한림의 초입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애월하고 붙어있는, 그렇다 보니까 시내에 권과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은 그런 곳 중에 한 곳이거든요. 그런 곳에 위치한, 네, 기반 시설도 다잘 되어 있는 그런 토지 매물을 하나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현황을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토지의 면적은 1,305제곱미터, 395평입니다. 지목이 전이에요. 그래서 주소를 이전하셔야 매입을 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 공동명의로 하신다고 하면은 이전을 안 하셔도 매입을 하실 수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연녹지 지역이어서 건폐율 20%, 용적률 80%가 나오는 곳이 되겠고요. 시원한 한라산 조망과 바다 조망이 다잘 나오는 그런 조망이 좋은 토지가 되겠습니다. 전기 상수도 우수관까지 있고요.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서 버스 정류장은 걸어서 8분이면 가실 수 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도보로 가능한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귀덕 해안도로가 걸어서 10분 정도 걸리고요. 귀덕 리사무소가 차로 5분이면 가실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귀덕 초등학교가 걸어서 12분 정도 걸리고요. 한림 읍내가 차로 5분, 그리고 곽지해 수욕장이 차로 3분 정도 걸리니까 멀어봐야 차로 5분 거리 이내에서 각종 편의시설, 관공서, 관광지, 학교까지 다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좋은 곳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 공항에서는 차로 35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럼 본 토지의 자세한 현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본 토지는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저쪽 끝까지, 예, 저쪽 삼거리 길 있는 데까지 본 토지 매물입니다. 그러니까 자르기가 상당히 좋죠. 도로에 굉장히 길게 물려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저 창고 옆으로 바다 조망 보이는 거 보이시죠? 저 건물 옆으로도 보이고요. 바다 조망이, 예, 시원하게 잘 나오는 곳이고, 바다 반대편으로는 한라산도 굉장히 시원하게 잘 보이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깔끔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오수관 맨홀 뚜껑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시죠? 오수관도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자, 걸어가면서 제가 한번 토지 현황과 뭐 주변에 어떤 기반시설이 어떤 게 있는지 확인을 해 볼게요. 본 토지 앞에 전봇대는 없지만 맞은편에 저렇게 전봇대가 하나 달려 있어요. 그래서 뭐 저 전기를 땡겨 오시는 데는 비용이 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제 상수도, 예, 상수도가 문제인데, 상수도도 이쪽에 이제 건물이 있기 때문에, 예, 바로 요 인근에 상수도는 위치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기반시설을 인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예, 많지 않을 것이다. 예,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기반시설 잘 돼 있고, 그리고 여기 2차선 도로에 붙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여기 오수관이죠? 예.
2차선 도로에 붙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어떤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시기도 굉장히 좋을 만한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우, 여기는 굉장히 규모가 큰 펜션들이 바로 앞쪽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개발이 안 될 이유는 네,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도 바다 조망 시원하게 잘 나오고요. 그리고 저렇게 한라산 조망까지 잘 나오는 토지니까 토지의 컨디션 상태가 굉장히 괜찮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런 땅이 지금 이제 평당 110만원에 나온 거죠. 평당 110만원에 오수관도 있고 전기수도가 인근에 위치한 그런 땅이라고 생각한다면 일단 조건은 상당히 좋은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 제주도 땅 많이 알아보신 분들은 다 아실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뭐 추가적으로 말씀은 더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애월 바로 옆쪽에 위치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뭐 위치적으로도 상당히 괜찮은 곳이고요. 예. 그리고 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접근성도 이렇게 굉장히 좋은 곳, 게다가 오수관 있는 땅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100만원 이하는 찾기 힘들다고 말씀드리죠. 근데 여기가 딱 110만원이니까 예, 괜찮습니다. 토지의 컨디션도 상당히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395평이니까 단독주택 4채 지어도 괜찮겠죠.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단독주택 4채 정도 지으면 네, 아주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어우, 계속 가도 끝이 없어요. 그만큼 도로에 굉장히 길게 붙어 있는 그런 네, 토지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이렇게 뭐 심어놓고 계시는데 밭으로만 쓰기에는 아까운 그런 땅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주택이나 아니면은 어떤 커피숍, 카페, 아니면은 주택으로 지어서 펜션 같은 거 운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주변에는 대부분 많은 펜션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저 반대편에 이제 엄청 규모가 큰 펜션이 있는 것처럼 네,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런 어떤 숙박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에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창고 지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보면은 옆에도 저렇게 물류창고 예, 작게나마 하나 지어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런데도 예, 그런 창고 부지로서 사용을 하셔도 적당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괜찮네요. 예, 위치도 좋고 컨디션도 좋습니다. 이런 2차선 도로에 적당한 면적에 적당한 금액의 토지를 찾으셨던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이런 땅이 희소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본 토지의 자세한 스펙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꼭 한번 더. 일단은 제주도에서 항상 이슈가 되는 게 오수관이죠. 예. 근데 오수관이 이제 바로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 그것만 해도 상당히 괜찮은 토지다. 오수관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매력이 있는 토지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 외에도 뭐 기반시설이 인근에 있고 땅이 도로에 넓게 붙어 있고 바다가 보이고 한라산이 보이고 장점이 굉장히 많은 그런 토지다 보니까 뭐 제가 굳이 다 나열하지 않아도 예, 아 괜찮은 땅이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것만 해도 어느 정도 예, 이 땅을 사셔야 될 이유가 충분하지 않을까 싶네요. 더 자세한 궁금증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 송소장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 송소장이 아주 성심성의껏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에 위치한 토지 2차선 도로에 길게 붙어있는 토지 매물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